그들은 한때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것이다. 방학권 차원에서 선서를 거부하며 전관 예우로서 어떤 자문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와 나와의 관계는 그런 정도의 동지적 관계에 있고 사정 권력의 핵심에서 그 권력을 오남용했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대담하게도 다시 유권자들에게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력을 달라고 나섰습니다. 권력에는 물은 대한민국의 법이 그들에게 죄가 없음을 선고했기 때문일까요? 뉴스타파가 논란의 한복판에 자리한 20대 총선 예비 후보자들을 만났습니다. 뉴스타파를 지켜주시는 진실의 수호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새해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을 위한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뉴스타파는 올해도 1%의 기득권층, 0.1%의 권력층을 감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13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까지 930명의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이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뉴스타파는 오늘 이 중에서 특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한상진 기자 그리고 오대양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예비 후보자라는 개념부터 생소해야 할 시청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 후보에 한해서 이 선거 기간에 제한적으로 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에서 어깨띠를 메고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예비 후보자들에게 허용된 선거 운동 방식입니다. 이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 신인들에게는 이 예비 후보 활동이 가능한 이 120일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근데 이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전과 기록을 선관위에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예비 후보자들 역시 이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서 이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전과자를 빼고도 이 예비 후보자 중 전과자 비중이 무려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도 이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출마한 경우가 39건이나 됐고요. 이 폭력 절도 그리고 사기 상해 등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전과를 가지고 있는 후보자도 상당수 확인이 됐습니다. 2010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 중 전과 경력이 있는 사람의 비중이 약 22%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후보자 중 전과자 비율이 일반 국민보다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못한 그런 현실이네요. 어떻습니까? 이번 총선에도 특히 그 4대 권력기관 출신들이 많죠? 네, 저희가 집중적으로 본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주요 권력기관 출신의 예비 후보자들이 많았는데요. 가장 많은 건 검찰입니다. 이 검찰 출신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경찰 출신도 14명이나 됐습니다. 이번에 그 제가 내부자라는 그 영화를 보니까 이 언론이 우리 사회 주요 권력기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론 출신은 얼마나 됩니까? 네, 언론인 출신 예비 후보도 많았습니다. 총 57명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특히 KBS와 MBC 같은 주요 지상파 방송자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예비 후보자들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큰 사건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오대양 기자가 어떤 분들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과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의 주인공 혹은 그 의혹을 받았던 분들의 이름이 상당수 예비 후보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참 많이 놀랐었는데요. 네. 취재진은 그 중에서도 한때 최고위직 공무원을 지내면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아마 그 이름만 들어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2009년 용산 참사 당시 경찰 지휘 책임자로 남일당 건물에 경찰 특공대 투입을 지시했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저희의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이었습니다. 네. 예. 그 아마 그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이후에 그 부임해서 낙하산 논란도 일어났죠. 예, 아직도 8개월의 임기가 남아 있는데 지난해 12월 사표를 던진 후 고향인 경주로 내려온 것인데요. 2012년 총선 때도 오사카 총영사직을 돌연 사임하고 출마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김석기 전 청장 얘기를 하니까 이 용산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 생각이 나네요. 5명의 철거민과 1명 경찰관이 그 당시에 그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죠.
예, 아직도 만약 그날 김석기 전 청장이 무리한 진압 지시가 없었다면 참사도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석기 전 청장이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바란다면은 어떤 식으로든 용산 참사에서 자신이 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저희 뉴스타파 정재원 기자가 김 전 청장을 만나기 위해 경주를 찾았을 때 마침 그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북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용산 참사에 대한 언급도 잠시 있었는데요. 반성의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5층 건물 옥상에서 밑으로 사람과 차가 지나가는데 거기 화염병, 염산병을 무차별로 막 투척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그런 게 지속되는데 경찰이 그걸 가만 보고 있으면 경찰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죠. 경찰은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뉴스타파의 정재원 기자라고 하고요. 용산 참사 같은 경우에 후보님이 법과 원칙을 지키시는 결과로 사람 6명이 죽었다면 법과 원칙이란 건 결국 국민을 위한 건데 후보님이 지키신 법과 원칙 그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럼 질문하신 기자님이 그 상황에서 청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장 경찰 지휘관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아 죄송합니다. 시작하는 아 잠깐요. 용산까지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다고 아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판결을 부정하는 겁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법과 원칙을 지키는데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결과 국민이 경찰관 1명 포함해서 6명이 국민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법과 원칙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을 위한 건데 이 법과 원칙을 지켰다고 하셨는데 이거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후보님 가십시오. 언론의 질문을 회피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저희 그 질문에 한 말씀만 답변을 좀 해주시죠. 그만 좀 하시라고 좀 그만 좀 하시라고. 밀지 마세요. 야, 뭐 밀지 마세요. 내가 밀었어요? 당신 아니면 당신 후보님 한 말씀 해주시죠. 노 코멘트. 출발. 네, 경찰 지휘관이 이미 재판에서 경찰이 진압하기 전까지는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김석기 예비 후보는 마치 그 사람과 차가 지나가는데 화염병과 염산병을 마구 던졌다고 했어요. 이거는 심각한 허위 주장인 것 같은데 허위 주장을 해놓고 그래서 진압을 했다. 이 법과 원칙대로 했다. 이런 논리를 구사하고 있네요. 예, 취재진이 만난 다음 출마자도 바로 이 법과 원칙을 유난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네. 김석기 전 청장과 같이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것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2012년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지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입니다. 네. 2013년 여름 국회 청문회에서 선서 거부를 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방학권 차원에서 선서를 거부하며 법률위에서 거부 사유를 소명하겠습니다. 김용판 전 청장 얘기를 할 때 19대 대선을 사흘 앞두고 있었던 2012년 12월 16일 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경찰은 대선 개입 댓글 의혹을 받고 있던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을 분석한 결과 선거 관련 게시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대선이 끝난 직후 이 내용은 분석 범위를 임의로 제한해 만든 사실상 허위 내용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김 전 청장은 직무유기와 경찰 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도 세 차례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검찰의 수사 부실이 나온 결과 아니냐 이런 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어디에 출마할 예정이죠? 예, 김 전 청장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대구 달서 을에 지금 출마를 준비 중인데요. 그래요? 예, 저희가 김 전 청장을 찾아가 3년 전 밤의 일을 꼼꼼히 물어봤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또 근데 이제 뭐 오유에서도 그렇고 뭐 나중에 트위터상에서도 좀 부적절한 그 이제 국가기관의 행태들이 뭐 사실로 드러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예, 있다고요. 조금 더 신중했으면 됐지 않나 이런 아쉬움 없으십니까? 근데 수사 결과 발표가 아니고 중간 수사 그렇죠. 결과인데 네. 그 중간 수사의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소위 말한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지목한 저 여직원의 컴퓨터를 훑으면은 다 나온다 해서 지목을 하고 그 여직원의 컴퓨터를 분석을 했잖아요.
그 분석한 걸 발표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주어진 당시의 일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재차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11시에 중앙 그 수사 결과 발표. 지금 따져봤을 때 정치인으로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조금 그래도 놓친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에 완전을 기해야 되는 건 뭐. 아,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오히려 네. 정치적으로 봤을 경우에 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어려울 때는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는 그 자체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 불미스러운 일을 만드는 자들의 저는 던지고 싶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무죄학정 판결 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 사과하는 사람 있습니까?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유감 피명 책임 사람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얘기인데 100번 양보해서 자신이 주도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이 사실이 아닌 얘기로 전 국민을 현혹시킨 꼴 아닙니까? 네, 저도 바로 그래서 그 책임을 느끼는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물어봤는데 김 전 청장은 끝까지 그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러면 다른 예비 후보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명박 정부에서 국세청장을 지낸 한상률 씨, 이분도 참 유명한 분인데 이분도 예비 후보 등록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고향인 충남 서산 태안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고요. 예. 2014년 7월 재보궐선거 이후에 두 번째 도전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과거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전력 때문에 이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 이 한 전 청장을 떠올리면은 2008년에 있었던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떠오릅니다. 이 세무조사 이후에 진행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한 전 청장이 그동안 어떤 의혹을 받았습니까? 이 한 전 청장을 둘러싼 의혹은 뭐 너무 많습니다. 일단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을 하면서 이 고가의 네. 그림을 뇌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었고요. 예. 이명박 정부 실세들과 골프회동을 갖고 또 충성을 맹세했다. 뭐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 퇴임 후에도 의혹이 뭐 계속됐습니다. 이 재벌기업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 이 당시 한 전 청장에게 거액의 고문료를 준 기업은 이 현대차와 SK텔레콤 같은 재벌기업입니다. 예. 이 국세청장 재직 시절에 또 의혹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국세청을 사조직처럼 운영 관리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지금 보시는 문서는 2011년 3월 만들어진 국세청 특별감찰팀 직원 박모 씨의 검찰 진술서입니다. 이 박 씨의 진술에 따르면 한 전 청장은 취임 이후에 특별감찰팀이라는 조직을 국세청 내부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을 자신을 반대하는 반대 세력을 감시하고 제거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네. 이 사실상 이 국세청을 사조직처럼 활용을 한 거죠. 이 심지어 국세청 퇴직자들에 대해서까지 이 미행을 하고 감시를 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았는데 이 검찰은 그림 로비 부분 그리고 고문료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해서 부실 수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재벌 기업에서 받은 고문료나 기획조사 등 이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됐고요. 그리고 2014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참 이 의혹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그 한 전 청장을 직접 만나고 왔죠? 예, 직접 만나서 1시간 30분가량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한 전 청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 뭐 무죄를 받긴 하셨지만 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네. 사건의 중심에 계셨던 네. 것이 문제가 됐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뭐 입장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우선 뭐 무죄 판결을 받은 거 가지고 시비를 걸면 네. 저로서 할 말이 없지 어떡합니까? 총장에서 물러나신 뒤에 뭐 자문료를 이제 기업들로부터 예. 받은 예. 뭐 이런 부분 예.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관예우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특혜 전관예우로서 어떤 자문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법정에도 다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 기업들한테 내가 모아서 자료를 정리한 것이 바인더로 한 권입니다. 그래서 어느 뭐 회사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서의 광고 홍보의 문제점, 미국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 이런 거 다 해서 참고 자료까지 하면은 바인더로 한 권을 해서 보내주고 평생을 국세청에 재직하셨던 후보님께서 광고 홍보 전문가는 아니신데 그런 대기업의 광고 홍보 전략을 짜는 게 적절한가요? 전문가의 의견만 그 사람 기업 경영에 필요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저 같은
건전한 어떤 상식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서 느끼면서 생생한 정보들, 내가 어느 서비스센터에 갔던 이런 문제가 있더라, 뭐 걸려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더라, 내가 미디슨 스퀘어 가가지고 딱 그 광고 탑을 봤는데 이게 지나가는 행인대가 보니까 당신네 자동차는 같은데 보니까 이게 어느 자동차인지 구분도 안 되더라. 그런 광고 탑을 왜 만드느냐. 근데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이라면 뭐 소비자 평가단이나 옴부즈맨 정도 수준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너무 자문료가 많은 거 아니었나요? 그건 그 회사에서 받은 거는 뭐 한 글쎄 그 정도인가. 어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이상의 효과를, 저는 회사에서는 그거 10배, 100배, 1000배의 효과를 보지 않았을 거예요. 후보님께서는 스스로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당선이 돼서 이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도덕적으로나 능력으로나 있다고 판단을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평가를.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평가하고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사람들한테 공정한 잣대를 내야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같은 잣대는 대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자문료는 받았지만은 정당한 대가였다, 뭐 이런 주장인데, 기업의 광고 홍보에 도움을 줬다는 건데 뭐 그렇게 대단한 자문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상당히 거액을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한전청장이 받은 고문료가 얼마나 됩니까? 이 한전청장이 대기업들로부터 받은 정확한 고문료 액수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현대차와 SK텔레콤에서 받은 자문료만 합쳐도 수억 원대에 달한다는 부분 이미 확인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른바 이 박연차 게이트, 또 다른 게이트와 관련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정치인도 이번에 예비 후보로 나왔다죠? 네, 그 전남 순천에서 이미 두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그 서가번 전 의원입니다. 이 서 전 의원은 2009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6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당시 서 의원은 혐의 일체를 부인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2011년 대법원에서 벌금 12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한번 유권자들한테 이제 실망을 안겨줬던 정치인이 사면 복권이 됐다고 해서 2년 만에 두 번째 다시 총선에 나선다. 이 잘 납득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서 전 의원을 만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네. 네. 금품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으시고 원직을 상실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억울하다는 입장이 변함없습니다. 억울하죠. 저는 돈을 받지 않았는데 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내가 어떻게 달리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결과는 이렇게 됐지만은 저로서는 지금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공직에 출마를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지난해 보궐선거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고 크게 문제가 되는. 예, 그거는 우리 당, 그, 당헌 당규에, 이른바 이 정치관계법, 선거법이나 또는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관련돼서는 금고 이상, 이른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런 페널티를 주고 있거든요. 저는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이 안 되죠. 네, 이 끝까지 죄가 없다는 입장이군요. 이 당헌 당규에 따라서 출마 자격을 갖췄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명을 유권자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찰청장을 지낸 김기용 씨, 이분도 이번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죠? 네, 그 김 전 청장 같은 경우는 2012년 4월에 네. 이 경찰청장에 내정된 분인데요. 내정된 직후에 이 주간동아에서 김 전 청장의 인사청탁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지금 보시는 바로 이 기사인데요. 네. 용산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당시 여당의 한 국회의원 집을 찾아가서 인사청탁을 하고 부하직원에게 양주를 사오게 해서 전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도 그 이런 내용을 폭로한 부하직원에게 보도 내용을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이 기자실에 뿌리도록 이 회유와 사주했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그 먼저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전 경찰 간부의 이 당시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나보러 술을 구해오라는 거야. 네. 양주를. 네. 가만 열심히 해가지고. 네. 순사 청장 비서관 얘기를 하더라고. 경찰 수장이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 네. 김경희가 나한테 인사 청장이라는 것은 아니다. 네. 집에 간 사실은 있으나. 네. 인사 청장 하러 간 건 아니다. 그쪽으로 먼저 보내서 거기서 OK가 떨어지니까 그대로 전파를 해달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게 또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팩스를 좀 넣어달라 이런 식으로. 네. 이 개인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부하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건이네요. 이제 이 기사가 이 당시 주간 동아에서 일하던 한상진 씨 본인이 직접 쓴 기사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역시 이게 또 뉴스타파로 와서 다시 한번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그런 사건인데 실제 그 이 문제가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까?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 전 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본인의 입장을 밝힌 적도 없습니다. 네. 이 다만 당시 인사청탁을 받은 것으로 지목됐던 국회의원이 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었는데요. 네. 이 법원은 보도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판결문에 그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이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이 용산경찰서장 당시 인사청탁이 있었다는 제보자의 주장, 또 제보자가 김기용 당시 청장이 불러주는 대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작성해서 기자실로 보냈고 그 대가로 김기용 전 청장이 제보자에게 이 평생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이 한 기자 입장에서는 3년 만에야 김 전 청장의 입장을 듣게 된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김 전 청장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고요. 이 계속 질문을 던지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네. 경찰청장 네. 그 내정되셨을 때 네. 그 언론에 보도가 됐었던 네. 그 인사청탁 의혹 문제 그거는 법원에서 벌써 이미 뭐 판결이 난 사항인데 아니 그러니까 판결이 뭐 그게, 어쨌든 그때 네. 그 당시 인사청탁이 네. 있었던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지금 판결이 났잖아요. 아 그거 아니고 네. 그거는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수사권 문제 때문에 그 의원님 댁에 찾아간 거는 맞아요. 네. 근데 수사권 독립 문제를 갔는데 그 언론에서는 무슨 그 경찰 간부가 의원의 집에 찾아간 것이 그 기자가 볼 때 그렇게 봤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명예훼손을 하긴 어렵다. 그런 판결이지. 제가 저기 무슨 청탁했던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건 그 당시 어쨌든 그 당시 그 상황을 이제 언론에 제보를 했었던 사람은 네. 나중에 이제 그 청장님의 뭐 지시나 뭐 이런 걸 받아서 네. 사실과 다른 보도 자료를 그건 뭐 전혀 아니고 경찰 아니 그것도 이제 그 법원에서 그것도 사실로 보인다라고 판결이 났거든요. 의원이 그때 그거는 사실로 보인다는 판결이 아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쭤볼게. 네. 그 당시 그 청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적은 없으시다는. 당연하죠. 그러면 수사권 조정 네. 때문에 그때 갔었다니까. 그러면 씨에게 네. 그런 식의 그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기자실로 뿌리도록 부탁을 하신 적은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이 보도 내용 다 사실이 아닌 거네요? 아니 이 보도 내용 전체는 난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아니 아까 읽어보셨죠? 아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 근데 이 자체가 네. 지금 의도가 있어서 난 인터뷰를 안 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자 이제 드디어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차례가 왔습니다. 이분은 그 제가 MBC PD수첩에 있을 때 만든 검사와 스폰서를 통해서 유명해진 분이죠. 예.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을 받았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울산 남갑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네. 이제 최승호 앵커께서 직접 제작하셨던 영상인데요. 2010년 당시 방송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무슨 근거로... 아, 네가 뭔데? 네가 뭐 하는... 무슨 PD야? 예, 예, 예. 예. 누구한테 전화해서 왜 확인을 하는... 박은사의 예. 말로 대로... 진짜 뭐 속된 말로 우리가 뭐 술 함정 모습이 어이 함정을 했나 막말로 원래까지 갔다는 소리. 그때 제보자가 준 명단에 57명의 검사들이 있었는데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그 가장 중심 인물이었거든요. 그 사건으로 부산지검장에서 면직 처분을 당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에 나가겠다니까 어떤 생각인지 좀 궁금해지네요. 예, 저희도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요. 네. 얼마 전 선거 사무실을 마련한 박 전 검사를 찾아가 출마 해변을 들어봤습니다. 네.
지역의 어떤 건축가한테 네. 뭐 뇌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면직 처분 취소 그 소송을 했다 패소 끝내 하시고 네. 이런 그런 길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뭐 그런 질문을 아마 충분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질문 중에 무슨 뭐 뇌물 받고 뭐 했다는 그 이야기는 그건 사실이 아니고 판결문에 네. 조영재 씨로부터 호텔비 그리고 뭐 이렇게 회식비 이런 것들을 접대를 받았다. 이런 부분이 판결문에 명시가 정확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그 사건은 그러니까 정이라는 사람이 예, 그 부산 검찰청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구속이 돼 있는데 본인이 좀 뭐 좀 선처를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법과 원칙을 지켜서 다 이제 기소를 했죠. 기소를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좀 가지고 결국은 이제 막 그런 과거의 검사들하고 알고 지내던 관계를 이제 언론에 제보를 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특검을 통해서 다 혐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정리됐던 상황입니다. 국민의 대표자가 되시기에 어떤 부끄럼이라든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 보면 다 뭐 부족한 점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다 있지. 그러나 이제 지난 아까 질문하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나름대로 그동안 참 뭐 제가 그 행정적인 책임도 지고 그리고 또 그 어떤 약 한 4, 5년 넘게 그런 어떤 성찰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저 나름대로 또 따듬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기준 검사는 대법원에서 면직 처분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이 특검을 언급하면서 본인이 무혐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특검은 박지검장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자 진원지라고 밝혔으면서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서 부실 수사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씨에 대한 면직 처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판결문을 통해 접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사실 뭐 접대받은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스폰서와 가깝게 지내면서 후배 검사들을 데리고 가서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이 스폰서 문화를 확산시킨 가장 중심 인물인 그런 인물인데 이 특검에서 무혐의 받은 것만 이야기하니까 마치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포장이 돼버리네요. 그 한상진 오대환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보자들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각 정당이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후보자들의 주장을 꼼꼼히 따지고 검증해서 부적절한 후보는 선거판에 내놓지 않아야 하고 그래도 나오는 인물들은 언론이 검증해서 유권자가 판단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정당이나 언론이나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부담이 유권자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당이 문제가 있는 후보들을 확실히 걸러내는지 또 어느 정당이 부적절한 후보에 눈 감는지 유념해서 보시고 그래도 나오는 부적절한 인물들은 직접 걸러내기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도 앞으로 계속 후보자 검증을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